이 정권은 일곱 가지가 없는데 능력이 없고 도덕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미래가 없고 책임 안 지고 국민 빈혈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들자고 화두를 던진 겁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 정권들은 예외 없이 공과 과가 있었던 정권이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게 공이 없는 정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칠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가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정권입니다. 부동산 정책. 일부러 전세값을 올리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도 이 정도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작년 경제성장률 2% 중에서 1.5%가 재정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0.5%밖에 성장을 안 했으니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던 작년에 이미 한국 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덮인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도 한미동맹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는 정말 모욕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푸대접 당하는 뭐 이런 외교 아닙니까? 유일하게 북한에만 계속 유화적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저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손을 내미는 유일한 경우가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일본이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외교 관계가 파탄난 것은 외교를 국익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파탄이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뭐 현 정권이 바라는 북한과의 그런 관계 개선도 못 이루어지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무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 저는 도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남에게 요구한 그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군대 문제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또 요즘 아마도 큰 그 사건이 생길 펀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 무능해서 일이 잘못되면 사과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부끄러움을 알고 사과하고 지금까지 정권 중에 안 그랬던 정권이 없는데 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치려는 노력도 당연히 없을 테고 한 번 잘못된 정책 부동산 정책 23번의 정책을 냈고 24번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좋은 정책이면 두세 개만으로 그 효과가 지속되기 마련인데 한 가지 분야의 정책을 23번을 냈다는 것은 3년 반 만에 23번이라는 건 그 자체가 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한 다음에 정책을 내야지 이게 바로 잡힐 수가 있을 텐데
뭐 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24번째 정책도 또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비전도 없고, 그리고 특히 꼭 필요한 중장기 개혁 과제가 그 정권마다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중장기 개혁 과제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다음 정권에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노력과 그리고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육개혁, 핀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개혁 시작해서 효과 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연금개혁, 다른 나라들은 100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20대 국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김세현 의원이 그 재정 추계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끝까지 정말 받아낸 그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70년인가요? 그쯤이 되면 적자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라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조도 아니고 경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1년 1년이 급한데 지금 연금개혁 쪽은 전혀 지금 손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뭐 이쪽도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선은 줄이겠습니다. 정말 다섯 번째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합니다. 특히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만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자꾸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나라이니까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기준을 잡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전에 정권이 마지노선으로 알았던 40%도 무시하고 조금 있으면 뭐 60%가 된다고 하니 정말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특징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그 순간에 소수 집단을 악마화시켜서 나머지 국민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살이 정부로 향하던 화살이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 비난에서 벗어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하는 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도 그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상권 분립도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화한다고 자기들이 그래놓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지금 정부 하는 말 그대로 듣는 애완견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니 참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점점 전체주의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그것인데 오히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만 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 정권 들어서 너무나 많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정권은 일곱 가지가 없는데 능력이 없고 도덕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미래가 없고 책임 안 지고 국민 분열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순간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국가가 뭐 다른 일은 무능해서 한두 개 못한다고 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그건 해야만 하는, 그게 아니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방치하고 오히려 그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했다고 덮어씌우고, 월북했으면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게 사실도 확인이 안 된 데다가 그러더라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국가고 대통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또 최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자국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책입니다만 그 마션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화성의 우주인이 한 사람이 거기에 잘못 남겨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떠났는데 거기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정말 수십조 원을 써서 그 사람을 구하는 내용인데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야권의 역할이 저는 그거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정권이니까 유능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우위에 서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행동하고, 또한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 앞장서고, 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야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씨, 이번 바이든 당선을 보면서 저는 그 의미를 찾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면, 자 누가 좀 정리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파퓰리즘보다는, 그러니까 인기 영합적인 그런 국정운영보다는 이제는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선택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쪽을 집단지성으로 선택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그 미국 제일주의로 다른 뭐 동맹관계들은 다 무시하고 모든 국가 간의 관계를 거래로만 보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자 간 협력을 통한 동맹 강화, 그것이 바이든의 철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렇게 선택하고 변하고 있는 것이 지구상 수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저는 받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뭐 저 정부 여당에 대한 그 비판은 제가 했으니까 우리 이제 야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해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선 그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저는 그 ARS 조사보다는 면접원 여론조사, 그리고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거의 다 참조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ARS는 그 양쪽에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대대표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전화를 안 받아서 응답률도 낮고 일반 국민 민심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저는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면접원 여론조사입니다. 보면은 갤럽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엠브레인 포함한 4개사 공동 여론조사가 아마도 대표적으로 이런 면접원 여론조사들이고 그 응답률이 15%, 25% 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두 가지 다 똑같은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40%입니다. 그런데 분석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따로 계산하는데요. 사실은 합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3% 정도, 3, 4%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원 여론조사로 민주당 그 지지율을 43, 4%로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게 객관적입니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습니다. 총선 끝난 후 이제 5월 달을 보면 평균 18% 정도의 지지율입니다. 지난주 지지율을 봤습니다. 11월 첫째 주 20%입니다. 2%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1000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즉 3.1% 이내의 차이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즉 차이가 없습니다. 20% 그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벽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일반 민심에서 단초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 20, 30대들하고 아주 자주 만납니다. 제가 마라톤 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전국의 젊은 사람들이 러닝 크루라고 달리기 하는 모임들이 수천 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의도만 해도 그 러닝 크루가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랑 같이 뛰자는 요청이 한 수십 팀이 밀려 있어서 그 한 주에 한 3팀 정도 하고 뜁니다. 한 번에 한 10킬로씩 해서 3팀 정도씩 계속 뛰는데도 아직 밀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직장인들입니다. 30대가 중심이고 직장 끝나고 뛰기 때문에 보통 평일 저녁 8시, 8시 반에 모입니다. 90%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기사를 안 봅니다. 보기 싫어합니다.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바로 어제 그랬는데 뉴스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90% 사람들이 제1야당에 대한 호감이 없다는 겁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로 설득하고 좋은 메시지를 아무리 내도 듣지를 않으니까 설득할 수도 없고 호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호감이 생길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아마도 계속 지지율이 정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가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야권이 협력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 게 우선은 선결 과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반문연대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 아닙니까? 선거에서 사람들이 왜 찍는가?
좋아해서, 상대방이 싫어서, 아니면 필요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찍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후보나 당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게 찍고, 또는 뭐 매력도 없고 호감도 없는데 아, 이 사람이 하면 능력 있게 뭔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해서 이렇게 찍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상대방이 싫어서라는 거는 그게 반문연대가 가진 약점인데, 가장 큰 선결 조건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나 그 아래로 떨어질 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대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40%를 상회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상회하고, 그리고 당분간은 뭐 떨어지더라도 30% 정도 선에서 머무른다고 생각하면, 반대만 해가지고는 너무너무 싫어서 야권을 찍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반대 세력이 아니라, 야권이 반대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재보궐선거가 이제 먼저 있고 그 다음 대선이 있습니다만, 저는 둘 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언택트 선거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건지를 사실은 정치 일정에서 세심하게 보는 게 전략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4월부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내년 말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지난 7월 달에 대통령이 나서서 종식 이야기까지 하고 했으니까 제대로 국민들이 헛된 희망만 가지게 만든 겁니다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백신이 한두 개라도 나올 겁니다. 즉 지금 임상 3상에 10개 정도 백신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파이저에서 뭐 저 효과가 90%라는 것도 발표됐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아니라 몇만 명 실험을 한 다음에 승인이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 정도 전후, 빠르면 내년 초, 늦으면 내년 중반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일이 맞는 사람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지금부터 공론화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첫째 날은 종합병원의 의료진이 맞고, 둘째 날은 개업의 또는 동네 병원이 맞고, 셋째 날은 90세 이상이 맞고,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안 정하면 내년에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 정하려고 하면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 전 국민이 이렇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두 달은 최소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언택트 선거입니다. 언택트 선거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도를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총선 분석해서 다 아실 겁니다. 올해 총선 공천 중에서 실수가 하나 있었다면 지역구를 옮긴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다. 한 지역에서의 다선 의원은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무리 다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언택트 선거는 인지도를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옮긴 분들이 다 정말 슬프게도 낙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지역 조직이 아마 역사상 최고로 서울 지역에서 강할 겁니다. 25개 구청장 중에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의원, 거의 대부분의 구의원이 다 민주당입니다. 선거 치를 때 바닥은 구의원들 도움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구청장들의 특징이 그 동네 그 먹이 사슬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포섭을 해놨습니다.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마련인데 그러면 조직의 힘이 발휘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선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론조사 격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까지 반영된 그 여론조사, 면접원 여론조사는 민주당은 한 43-44%로 보는 게 맞고요. 열린 민주당까지 합쳐서. 제1야당은 20%입니다. 그건 개인기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것이다. 그냥 저 안심하고 낙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 플랫폼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야권이 위기냐 아니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야권이 위기가 아니라고 진단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지금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권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위기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각자가 해법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른 해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 몇 달간 고민해서 저 나름대로 만든 해법이 바로 그 혁신 플랫폼이었습니다. 왜 플랫폼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쓰느냐? 그건 표현할 말이 적당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야권이 협력하고 연대하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상식 아닙니까? 가장 느슨한 연대에서부터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모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 플랫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위기지만 이 위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위기감의 크기에 따라서 해법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스펙트럼의 가장 약한 고리 정도면 될 거라는 분도 계시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다른 끝쪽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거 저 좋은 효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도 화두를 던졌으니까 고민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다. 지금부터라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 전에 제가 신당 창당을 주장했다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저 쓴 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또 제목을 뽑을 겁니다. 안철수가 한 걸음 물러났다. 말을 바꿨다. 뭐 그러셔도 좋은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해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 제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자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런 큰 흐름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아니고 대선이었습니다. 대선을 시간표에 놓고 모든 계획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자체를 목표로 두고 어떤 시간표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들자고 화두를 던진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축구하는 학교 운동장에 머무르지 말고 상암 운동장을 만들자.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보시면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 민주주의 회복을 정말로 바라는 진보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그릇, 틀, 정말 상암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 모여야 지금 정말 강구한 정부 여당을 이길 수가 있지. 다 포괄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 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야권 전체를 위한 것이고 만약에 그 틀이 마련된다면 저는 문직이라도 하겠습니다.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그게 제 뜻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를 위한 운동장을 만들자고 했던 건 아니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당장 국민들부터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혁신 플랫폼을 뭐 이런 걸 만들자고 하는데 항상 이런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걸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걸음을 잘 걸어야 제대로 된 플랫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논의 시작 방법, 첫 걸음이 범야권 끝장 토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에 공감하는 사람은 야권은 누구나 참여해서 각각의 혁신 비전, 개혁 청사진을 밝히고 그 다음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렇게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왜 실패했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부터 서로
지금 제1야당 중도 그리고 그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까지도 다 모여서 서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면 저는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에 관심이 없고 어떤 메시지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은 들여다보고 한 번은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만 있으면 그때가 이 지지율의 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을 주최하는 건 정당도 가능할 테고요. 또는 정당의 그 정책연구원도 가능할 것이고 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마포포럼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네. 더 좋은 세상이 저 맡으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권에 누구라도 먼저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접점을 찾아야 거기에 맞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